바뀐 많은데. 잠겼나? 똑똑 해봐. 그냥 여기 갈래? 그냥 옆에. 여긴 하는 거 같네. 옆에 가자 그냥. 여기가 원래 그 백종원 선생님이 여기 왔다 갔다 된데. 그래서 가볼래 했더니 문이 닫혀 있네요. 약간 가정식 느낌 나지? 맞다 맞다. 그런 데다. 안녕하세요. 난 꿈 가정식인 줄 알고. 저 옆집도 그렇더라. 비슷하네. 도두부 10위 아니에요? 10원? 10원? 어, 10원. 저두부. 그 초두부 그거 1인 1인이에요? 저두부 하나. 아. 저두부 1인분이에요? 예. 하나 시키면 둘이 나눠 먹어요? 아니요. 하나. 하나씩. 하나예요. 아. 초두부 두 개 먹으면 되죠? 네. 네. 네요. 밥하고 이거 다 나와요. 아. 예. 네, 초두부 두 개 주세요. 예. 네, 저두부 두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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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두부인데 여기서는 이제 물이 있다고 해서 수두부라고 부르는 거. 아, 이제 물을 여기로 걷어내야 돼. 물을 걷어내면서 두부만 넣는 거예요. 밥도 나오네. 맥주 하나 올리는 것 같은데 두부 꽃이다. 물 이를 걷어내면서 먹는 거라고? 꽃인데. 여기 간장채 먹는 거지? 아, 두부가 또 끈하니까 역시. 두부이 따뜻할 때 먹어야 되거든. 어디까지 와? 이거를 이제 올려 먹어야지. 두부만 진짜 먹어봤는데 두부는 일단 되게 맛있습니다. 고싶고 고수들어 있다. 네, 강원도에 여행 갔을 때 강릉에서 유명한가? 하여튼 초당순 두부가 유명해. 그래서 내가 먹거든. 내가 뭐 그거랑 거의 뭐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 간장 올리는 거. 근데 이렇게 뭐 물 걷어내면서 먹고 이러진 않지. 저는 이거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의 그 백종원 아저씨가 그냥 이 가정식 같은 가정집 같은 데서 이거 먹는데 그냥 이게 그래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한국에 그 뭉개나 백종원. 예. 그 전에도 원래 유명했던 곳이에요? 예. 27년. 아, 27년 이름 있는 곳이라네. 이름 있고 없고 떠나서 되게 오래된 집. 오래된. 옛날 그 여기도 오래된 것 같은데. 이술 다 오래됐어요. 이 다 오래된. 아. 네. 언니 계셔서 좀 여쭙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여쭙기는 맛이. 맛은 별반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초등어는 별반 차이는 없는데. 달고 뭐 맵고 짜고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매콤하고 고소하게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아니 요걸 하다가 밖에 있어가지고 옆집 바로 그래도 백종원 아저씨 그거 보고 왔어요. 예선분들 아니면 여긴 찾아오기 좀 힘들네. 멀어진 집인데 그렇겠지. 맞아요. 요즘 이 젊은들은 여기를 안 오는데. 조금 나는 진짜 조금 아쉬운 거는 고수먹기가 조금 감미로운 게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뭐 벌써 뚝딱했네요. 어제 또 좀 달렸지 않습니까? 숯불 이용으로도 좋고 그냥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속이 약간 죽같이. 와 맞아 죽처럼. 중국 김치 맛이 먹었나 김치? 와 역시 김치는 일본이다. 김치는 한국 김치. 와 한국 김치. 밥이 따로였네. 아 밥이 그냥 알아서 나왔는데. 그럼 13식인 거네. 밥 두 가지 나왔어. 나는 근데 밥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메일로이 편의점. 네. 색깔이 딱 미니스톱 색깔이. 아 딱 미니스톱.
아. 야, 까지 한국까지 다 있네. 진짜 여기서 먹거리고 같은 거 걱정을 안 해야 된다 진짜. 다 있네 진짜. 좀 봐요. 그냥 똑같네요 진짜로. 일반적인 편의점하고. 술도 다 있네. 다 있어. 파스도 있고 뭐 소주도 다 있고. 와, 야. 바나나 우유도 있어 야. 근데 왜 근데 딱 뒤집어 놓냐? 어디 뒤집어 놔? 다 뒤집어 놓아. 어? 뒤집어 놨네 진짜. 여기 맥주도. 맥주도. 어? 진짜 왜 뒤집어 놓지? 뒤집 이런 거는 또 괜찮고 왜 뒤집어 놨지? 김 빠진 거 먹을까?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나? 한국말 해요? 한국말. 한국말 해요? 한국말 해요? 어때? 왜 뒤집어져 있는지 알아요? 왜 뒤집어 놨어요 이거? 모르세요? 왜 뒤집어 놨지? 아, 네. 저거 왜 캔 있잖아요 음료수. 음료수 왜 뒤집어져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냉장고에. 那冰箱里边就会那里料已经。这个啊，酱的话，我们这样落灰的话不好打理，然后这样的话擦就好了。啊，먹는부분에먼지。这样的话卫生嘛。啊，是。啊，好好。哦，저런세심한배려를했다고？你떡볶이도안해。아 어, 시가오。躺上吧。谢谢。嗯。没事的。떡볶이야떡볶이한번。我忘的메일롱이便利店。便利店。啊，메일롱이편의점이란뜻이에요。嗯。哦。我们延吉的메일롱有这样60家。아그러면편의점을60집있어요60집편의점을메일롱이라고부르는데그걸한글로그냥적어놓은거네그렇지에시시아시시시시아이고민폐야민폐야예약을이미해놨습니다그렇죠그저희가할줄몰라가지고민박사장님한테좀부탁을해가지고명지를벗어나서이제하얼빈으로떠나볼까합니다2호차16뒤谢谢
심혈이야 이렇게 되면 심혈이야 오 넓어요 좋다 어? 운동도 좀 좁나? 꽃대면서 그런가? 하얼빈 가니까 또 이제 하얼빈 가니까 또 공부해야지 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장첸 범죄도시의 장첸을 보고 있습니다 하얼빈 장첸 얘기 되네 하얼빈 도착했습니다 택시 아래야 덩크 안개 온도는 하얼빈 시 지금 현재 영하 16도 체감 온도 21도 16도인데 저희가 지금 터미널 나와서 바로 지하에서 택시 타느라 이제 추위를 못 겪어봤습니다 기본 여권이 파리네 아 맞다 그래 아 봤는데 말을 못했네 하얼빈이 또 비싸네 연기를 싼 건가 봐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없습니다 이제 한글이 단 하나도 어 거의 나왔나 본데? 떨어.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쓰 쓰. 쓰 쓰. 거기다 쟤. 13. 야 춥다. 춥다 추워. 아, 추워서 기침이 나오는 건가? 목이 이 김이 그냥 막 나오네요. 이거 말이야 이거. 잠깐만. 이거 맞지? 아. 아, 시시. 아, 시시. 아, 이게 바로 하얼빈 딸기야. 맛있다. 룸넘버가 100, 룸넘버. 룸넘버 302호. 아. 62호. 그 4박금에. 그러니까 4박에 한 10만 5천 원 하는 게다. 한 10만 원 정도. 응? 계약 느낌 훨씬 나는데? 어. 아니. 여기 한국 분들도 좀 평 있던데. 아, 화장실 있지? 아, 놀래라. 와. 우리 지금 연결해서 너무 큰 데서 혼자 둘이 있다가. 그 좋아졌네. 화장실은 불 켠 데 있나? 아, 그냥 이렇게. 아, 네, 막 못해라. 작고 이렇게. 와, 그래도 게스트하우스 오랜만에 오니까. 약간 젊어진 느낌 안 나? 모르겠나? 네, 그런 거 모르겠네. 아, 대학생 된 느낌 그런. 난 그런 거보다 일단은 좀 배낭여행자가 된 느낌은 난다. 그렇지, 그렇지. 아.